와, 이거 진짜 대박이긴 하다. 아, 이건 소개 한번 해야겠다. 여러분, 제 점수는요? 안녕하세요, 서울리안입니다. 잠깐만요. 제가 진짜 보조배터리를 이것저것 살 만큼 다 사봤는데요. 매번 이래서 좋을 것 같다, 저래서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사도 결국 계속 가지고 다니는 건 그냥 배터리 용량 넉넉하고 충전 속도도 빠른 쯤이 2만짜리예요. 그런데 지난주부터 바뀌었습니다. 오늘 소개할 이 배터리는요, 제가 예전에 리뷰도 했었어요. 도케이스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제품입니다. 보통 크라우드 펀딩에서 시작한 제품들이 완성도 때문에 브랜드까지는 안 되고 좀 서서히 잊혀지기 마련인데, 계속 기발한 아이디어로 좋은 제품을 내주고 있어서 아직까지 저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. 미리 스포를 좀 하면, 저처럼 중복 투자 그만하시고 그냥 보조 배터리 필요하면 이거 사세요. 비싸기는 한데 비싼 값 합니다, 진짜. 일단 용량 26,800mAh. 뭐 이것까지도 그냥 보조 배터리 치고는 큰 편이다 하면서 넘길 수 있죠. 그런데 충전 속도가 아주 미쳤습니다. 돌았어요. 제가 쓰는 모바일 기기 중에서 충전 스펙이 가장 높은 게 15인치 맥북 프로인데요. 이게 월 차저가 85W예요. 그리고 저는 안 쓰고 있지만 16인치 맥북 프로가 96W입니다. 네, 보조 배터리 말고 이만한 월차저로 케이블을 통해서 충전되는 속도가요. 그런데 월차저와 별로 차이도 안 나는 이 친구가 26,800mAh 배터리를 가지고 100W로 충전, 그것도 입출력 모두 가능합니다. 아쉽게도 제가 집에 100W짜리 월차저가 없어서 진짜 100W인지 테스트도 못 해보는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일단 85W 차저로 충전을 해보면 뭐 안정적으로 나와줍니다. 대용량 배터리를 쓸 때 가장 큰 문제가, 일단 밖에 다닐 때는 아주 마음 편안해서 좋은데 이게 집에서 충전을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. 그런데 제가 이 월차저로 충전을 해보니까 1시간 40분 정도의 완충이 가능했습니다. 그리고 확실히 그냥 LED 개수로 잔량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숫자로 퍼센트를 직접 보여주니까 얼마나 충전이 되고 있는 건지, 또 얼마나 쓰고 있는 건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어서 편했어요. 자, 이번에는 배터리로 맥북 프로를 충전해 볼게요. 포트를 보면 USB-A 두 개, USB-C 두 개가 있는데요. 그냥 솔직하게 까놓고 이렇게 각각 포트별로 충전 가능한 최대 와트를 표기해 놓았습니다. 보통은 QC 뭐 몇 점 0 혹은 PD 이렇게만 써두거든요. 근데 이것들도 와트는 다 달라요. 이거 다들 좀 적어줘요, 좀. 힝힝. 당연히 100W 인 아웃에 연결해서 보면, 이야, 숫자 아름답습니다. 아니, 이 정도면 솔직히 그냥 월차저로 벽에 연결해서 쓰는 거랑 똑같은데요? 맥북 프로 15인치는 뭐 한 번 넉넉히 풀 충전 가능했고요. 아이패드 프로는 두 번, 아이폰 같은 경우는 네 번 이후로는 더 테스트도 안 해봤습니다. 일단 대표적으로 맥북 프로와 아이패드 프로 같이 충전 규격이 좀 까다로운 경우에도 그냥 지원하는 최대 속도를 보조 배터리로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패스스루 방식으로 보조 배터리와 모바일 기기를 동시에 충전이 가능해요.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빠르게 충전해두기에도 편합니다. 한 번에 4개 포트 전부를 충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데요. 이때 총 출력은 최대 138W예요. 이게 보조 배터리라고 봐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. 뭐 여기까지 말했는데 더 말해서 뭐해요. 그냥 이거 좋아요. 99불이라서 좀 비싸기는 한데 그냥 하나 사고 당분간은 보조 배터리 같은 거 쇼핑리스트 완전히 지워버려야겠다 싶은 분들은 그냥 이걸로 정리하십시오. 가방에 하나 넣어두면 진짜 소화까지 잘 되는 기분이에요. 궁금한 점 코멘트로 남겨주시고요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 끝! 이거 호신용으로도 쓸 수 있겠는데? 소매치기 만나기만 해봐라, 그냥. 손목 아파.